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 보고요.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를 해 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 윤현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먼저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. 윤현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상신 EDP 살펴보시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17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1월 24일에 진입했던 넵튠입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.96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2월 7일에 심텍 진입을 했습니다. 47,350원에 진입했고요.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0.84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심텍 한번 살펴주시죠. 심텍 저희 어떻게 좀 수정 전략 있으실까요? 일단은 심텍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왔고 지금 이제 PCB 관련돼서 계속 즐거운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졌고 특히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많이 불거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지수와 연동되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좀 사실은 급등락이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회사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좀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볼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4분기 실적 좀 최고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최고 실적을 예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DDR4에서 DDR5로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CB 업체 중에서 최고 실적을 자랑하겠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여지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가격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일단 손절가 지금 42,000원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시고 일단 목표가는 지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심텍 지금 손절가 라인을 한 번 더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이제 이어서 오늘 어떤 섹터 진입을 할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좀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, 유럽 쪽을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좀 해제되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을 보게 된다면 이제 뉴저지에서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방침이 좀 발표가 됐고 뒤이어서 뭐 커네티켓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뭐 델웨어 같은 이런 좀 각 주에서 이러한 발표가 좀 같이 뒤따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주에서 좀 관리를 하는 어떤 질병으로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덴마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난 1일자로 방역 지침 대부분을 좀 해제한 부분이 있고요. 스웨덴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부분을 좀 뒤따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르면 뭐 다음 달부터 아예 백신 패스 제도 운영을 종료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좀 큰 시사점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좀 그런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중대본이라고 하죠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제 지난 4일 이제 의료 체계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. 이제 오미크론이 좀 어떻게 보면 우세종으로 좀 변환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확진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의료 체계 여력이라든지 뭐 치명률 같은 부분을 좀 평가를 해서 코로나19를 좀 계절 독감과 좀 유사한 수준의 어떤 일상적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고 좀 밝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4일부터 이러한 좀 뉴스가 나오니부터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7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좀 일상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찬반론이 좀 계속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빠르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일단 역학조사라든지 자가격리를 좀 어떻게 보면 핵심 방역조치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오미크론이 좀 어떻게 보면 우세종이 되면서 사실은
좀 이제 확진자가 너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, 이게 좀 의료 체계에 좀 상당히 좀 짐이 되고 있다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리오프닝 섹터가 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좀 타격 좀 많이 받은 업종일수록 좀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,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차별화 전략,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의 옥석 가리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반신반의가 있었죠. 이번엔 정말 진짜일까? 근데 오히려 지금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다. 이제는 정말 리오프닝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속에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쪽,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? 저는 이제 항공 섹터를 좀 가지고 왔고, 그중에서도 이제 좀 해외여행과 관련된 좀 장거리 노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첫 번째로 실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일단 작년 4분기 매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선방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,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조 1,800억 정도, 영업이익 같은 경우 1,700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,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좀 조정되는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, 화물 운임에 대한 부분이 좀 상승이 되면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좀 호실적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과 달리 좀 이슈가 있죠. 대한항공과 좀 인수합병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는데,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주에 아마 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현재로서는 일부 노선의 운수권의 좀 재분배, 뭐 슬롯을 반납하고 조건부 승인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런 부분이 좀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, 어떻게 보면 이슈와도 좀 연관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리오프닝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 엮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매수의 좀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면, 지금 1월 말부터 지금 기관 외인 이제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등의 어떤 어떻게 보면 기관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이 좀 꾸준하게 좀 지속된다는 걸 봤을 때, 충분히 오늘도 좀 힘든 장 예상이 됩니다만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가격 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일단 목표가는 좀 짧게 24,500원, 그리고 손절가도 19,500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시아나항공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우선 리오프닝 관련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장기 노선을 갖고 있는 종목들,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실적을 지금 집중을 해주셨고, 여기에 이제 인수합병이라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죠.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 24,500원, 손절가 19,500원입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